새끼까지는 뭐. 근데 아무튼 그러더래. 그러니까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. 근데 아무튼 근데 솔직히 그게 나는 고맙지. 왜냐면은 그렇게 귀찮기도 하지만 아내를 찾아주는 남편들이 내가 볼 때 맞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주위를 보니까. 그러니까 참 땡큐. 근데 그런 것보다 더 깊이 존경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한 2, 3년 전에 왜 당신 수술했을 때 당신 수술실에 딱 들어가고 이제 한 6시간 동안 수술하는데 나 밖에 이렇게 있는데 수술 거의 끝날 때쯤에 인터넷에 기사가 떴잖아. 신혜라 자궁 적출 수술 중 해갖고 아주 제목도 그지같이 뽑아갖고 제가 또 근데 기사 되게 또 계속 얘기하잖아. 아 그런가? 아니 괜찮아. 아니 정말 상관없어. 아니 근데 정말 너무나 개인적인 일이고 나한테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이고 당신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당신은 물론 이런 그런 걸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하지만 아 그게 왜 수치랑은 아니, 전혀 상관없는 거지. 당신 실시간 검사가 1위였거든 그때. 신혜라 자궁 적출이. 그러고 또 1위 되는 거야 자기가 얘기해서. 그래갖고 남편이 얘기하는 그래갖고 내가 당신 아 그런가? 아니 괜찮아. 아니 정말 상관없어. 아니 근데 정말 그래갖고 내가 정말 화가 났었어. 그래서 회복실에 있을 때 가서 얘 고소해서 좀 혼내주겠다고 이 언론사랑. 그랬더니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? 몰라. 어? 그 사람도 그냥 직업이어서 그런 거니까 아파서 막 그러면서 메스꺼려 하면서 여보 그냥 용서해줘 괜찮아.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당신이 누워있는데 딱 바라보는데 아 그래갖고 내가 계속 우겼어. 한 번인가 더 우겼어. 아니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사회 정의를 위해서. 그랬더니 당신이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하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. 내 자궁이야 나부터. 내 자궁이야 나부터. 진짜 그랬어 내가? 어, 당신이 왜 그래 내 자궁이. 그래갖고 그때 용서했던 게 지나고 보니까 여유 있게 만들더라고. 용서를 하고 났더니 물론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 난 이제 삼자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. 그래서 그때 되게 존경했어 사실. 아이고 존경스러워. 근데 진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그게 보도가 되든 안 되든 그 무슨 상관이야. 그리고 사실은 진짜 나는 자궁 적출을 했고 그리고 그게 뭐 내가 잘못해서 뭐 어떤 거라면 좀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잘못을 회개하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사실에 관한 보도고 복수나 뭔가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는 맞아요. 거기가 계속 꼬리를 계속 무는데 용서나 사랑이나 화해 이런 거는 딱 일단락 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. 뭐든지 손해보기로 하면 해결 안 되는 일은 없다라는 글을 내가 읽었었거든. 조금만 내가 손해만 보면 해결 안 되는 일은 너무 없더라고. 진짜? 그래? 아 그냥 땡큐 나왔으니까. 당신이 땡큐 진행해라. 아시아의 오프라 윈프리 쇼처럼 될 수 있어. 자기야 고마워. 오늘 조금 있다가 김지선 씨 오잖아. 김지선 씨가 별명이 신궁이래. 신궁. 신이 내린 자궁이라고 해서. 저한테는 다 정말 별명이 많아요. 신궁, 신이 내린 자궁, 습에 스치면 베이비가 생긴다. 또 번식들아. 또 최근에 또 들은 걸로는 난자만스. 중국 메뉴 누가 보다가 갑자기 이거 네 별명인 것 같다 난자만스. 정말 별명 제가 많아요. 나는 하여튼 그때 당신이 용서해 주라고 한 그 말이 제가 나도 궁이라고. 왜? 빈궁. 아니 쓸데없는 얘기. 아니 진짜 그렇게 그냥 그런 아니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. 그리고 그거를 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나는 오히려 자기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다. 자궁 적출 때문에 화났어? 아니 난 안 화났는데 사람들이 놀랄 것 같아. 이제 우리 핵되면서 나 업어줄게. 아니야 업어줄게. 아, 이 바지는 업으면 진짜 이거 올라갈 때만 업어줄게. 됐거든요. 하나 앞에요. 정말 어머 나 뒤로 넘어질 것 같아 자꾸.
무서워. 안 무서워. 저 이승기 다 와!